발음 조심. 누드가 아니라 뉴디우. 네 가지 컬러 다 샀어요. 입술 탱글탱글해. 촉촉해가지고. 내 맘에 쏙이야. 이거 내일부터 내 애정템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립 리뷰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립 브랜드는요. 제가 처음 사용하는 어뮤즈 듀틴트 새로운 컬러 4가지가 나와가지고 뉴 누듀 컬렉션. 시작부터 맑고요 정말. 발음 조심. 누드가 아니라 뉴듀. 뉴듀 컬렉션이 나와가지고 전색상 구매를 했고요. 광고협찬 아닌 내돈내산 결제했습니다. 어뮤즈 듀틴트는요. 2만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케이스는 정말 정말 예뻐요. 딱 이렇게 투명한 듀. 로드샵 틴트 케이스 중에서 전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요런 영롱영롱 누가 봐도 촉촉한 립이다 촉촉이 립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나와서 한껏 내 마음을 더 사로잡았고 컬러도 되게 에메랄드 무브밴 느낌이어서 4가지 컬러 다 샀어요. 웜톤 2가지 쿨톤 2가지 해가지고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착색은 딥한 컬러는 조금 더 짙게 착색이 되고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뮤즈 누듀 어뮤즈 발음 너무 어려워. 발음 너무 어려워. 누드와 찰랑이는 느낌의 듀. 듀이 틴트라고 하잖아요. 물빛. 정말 정말 촉촉한 텍스처예요. 입술에 발색을 할 때는 물틴트와 젤틴트의 중간 정도의 텍스처로 올라가서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물막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물막과 촉촉함이 무겁고 딥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라이트한 립 오일을 바른 듯한 느낌이어서 쌀쌀한 겨울철에 바르기 좋은 촉촉한 틴트고요. 하지만 여러 콧을 바르면 당연히 무겁겠죠. 립의 팀 모양 같은 경우에는 플랫한 느낌에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느낌이라서 립 라인을 따기 정말 좋은 그런 팀의 모양이어서 조금 더 좋았고 립의 향은 은은한 자몽 냄새가 나요. 자몽 스파클링 냄새. 그러면 바로 첫 컬러부터 보러 가실까요? 어뮤즈 듀틴트 9번 서울 컬러 서울 발라볼게요. 확들 어우 예뻐. 한 콧 두 콧 컬러감은 한 콧 더 쌓을수록 진해지는 게 보이는데요. 서울 컬러는요 진짜 살고 코랄 살고 인간 살고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고 서울 컬러는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찰떡으로 잘 어울리실 것 같은 적당한 핑크기 적당한 오렌지기 잘 믹스가 돼 있어서 생얼에도 바르기 좋고 메이크업 하셨을 때도 꾸안꾸 데일리로 쓰기에도 좋은 서울 컬러입니다. 10호, 10번 아침 무화과. 아침 무화과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어뮤즈 이름이 굉장히 예쁘다. 어뮤즈 한유즈 아 이건 아니지 싶은데 침이 막 튀겼는데 카메라 렌즈 좀 닦고요. 우리 공효진님, 우리 러블리 효진님은 이런 느낌인데 나는 왜? 아침 무화과 컬러는 굉장히 쨍한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조될 필수다, 요거는. 한 콧 바른 거예요. 한 콧 더 발라볼게요. 살짝 불안불안한 느낌이 들어. 아침 무화과 아침에 바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다홍빛이에요. 뭐 개인 취향이지만, 개취지만 아침 무화과 컬러는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잘 익은 무화과 속살 까보면은 오렌지, 다홍, 레드 느낌이 나는데 요 느낌이 딱 잘 익은 무화과 안에 있는 탁 컬러가 오렌지, 다홍, 레드를 오묘하게 섞어가지고 나에게 정말 촌스럽게 만들어주는 컬러가 탄생이 됐는데 컬러감만 보면 정말 예뻐요. 이 공효진님처럼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제가 바르니까 최악후 정말 입술만 동동 떠보이고 굉장히 조금 엄마 립스틱 훔쳐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침 무화과 컬러는 굉장히 예쁩니다. 하지만 다홍색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컬러예요. 아침 무화과. 근데 입술만 봤을 땐 굉장히 예뻐. 체리 같은데 입술이야. 아침 무화과. 입술 탱글탱글해. 촉촉해가지고 깨물고 싶죠. 내 입술.
자,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세 번째 컬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이 아침무화과 녀석이 굉장히 진하고 착색도 지금 오지잖아요. 근데 다음 컬러가 굉장히 여리여리한 복숭아 컬러예요. 이 컬러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뮤즈 컬러를 좀 여리한 거에서 딥하게 넣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내가 리뷰도 여리한 것부터 발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나의 미스예요. 죄송합니다. 이 컬러 굉장히 예쁘고 내 맘에 쏙 드는 컬러이기 때문에 발라볼게요. 11번 복숭아. 이름도 굉장히 예쁘네요. 복숭아. 욕심난다, 욕심나. 티가 안 나, 어떡해. 근데 이쁜 것 같아, 좀. 한 콧? 요거는 컬러가 여리여리하니까 조금 많이 바를게요. 아니야, 그래도 두 콧만 딱 바를게요. 아, 저 안에 아침 무화과 컬러 착색은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요 복숭아 컬러는 진짜 작명 센스 쩐다, 어뮤즈. 굉장히 심플하고 진짜 컬러를 그대로 잘 만들었어, 복숭아. 뭔가 백도 복숭아가 여름에 잘 익어가지고 태양에서 확 떨어진 햇빛 받아서 복숭아가 탱글하고 예쁘게 핑크색으로 딱 잘 익은 컬러인데 딱 백도 복숭아 2%가 생각나는 그런 복숭복숭한 컬러예요. 여쿨분들, 가을 뮤트분들이 바르시면 대박 대박 개대박 날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맨날 바르고 싶어. 이것도 생얼에 바르기에도 좋고 저처럼 메이크업 했을 때도 가볍게 쓱 바르면은 싱글 탱글 싱글 탱글 싱글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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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너무 예뻐, 여러분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와봐요. 예쁘죠? 붉은기 1도 없는 그런 핑크 컬러, 맑은 핑크 컬러. 저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내일부터 내 애정템이야. 내 맘에 쏙이야. 11번 복숭아. 자꾸 눈이 갔네 하얀 그 얼굴에 질리지도 않나 난 왜 난 왜 어떤 단어로 널. 오늘의 누듀 컬렉션 마지막 컬러입니다.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컬러예요. 딱 봐도 쿨톤 보랏빛밤이 떠오르는 그런 컬러예요. 이 컬러 굉장히 예쁜데요? 이 일요일 컬러는요, 말린 장미 컬러에 와인 퍼프, 와인 느낌 팍팍 넣어가지고 어딘가 맑으면서도 어딘가 그윽한 그런 분위기 있는 쿨톤 MLBB 컬러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퍼플 컬러를 진짜 싫어하고 잘 안 바르는데 이 컬러는 얇게 싹 바르면은 저도 데일리로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컬러예요. 지금 흑발에 검정 색깔 맨투맨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쿨한 느낌이 오늘따라 좀 잘 받는걸? 퍼스널 컬러를 제가 모르지만 가끔은 쿨톤을 싫어하지만 내가 쿨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가끔 으깬 장미에 포도 으깨서 만든 느낌? 어뮤즈 예뻐 예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듀 컬렉션 4가지 컬러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컬러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MLBB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컬러 같고 우리 마스크 시대에 딱 좋은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꾸안꾸 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리뷰도 오늘 옹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누듀 컬렉션 굉장히 촉촉해요. 촉촉해. 촉촉한 무드빛 틴트 누듀. 발음 조심, 누드 아니에요. 안녕.